저도 보라쌀이 한번 심어보고 싶어서 이렇게 보라쌀이 될것 같습니다. 요거를 어디다 심을까? 심을 때가 마땅치 않았는데, 농분이 없다고 했더니 요거 예쁜 사장님이 요거 화분 여기다 심어보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저도 한번 보라쌀이 이렇게 심어보려고요. 어때요? 멋있겠죠? 여기다 심어놓으면 이렇게 요 아이가 자라면서 이렇게 늘어지는 모습, 보면 참 멋질 것 같아요. 아니면, 조그만 화분을 심어서 또 높은 곳에 올려서 이렇게 늘어뜨리면서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좀 다양하게, 특성에 맞게, 집 환경에 맞게, 또 본인 취향에 맞게 이렇게 하시면 될듯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으려고 준비했고요. 또 흙은, 이렇게 토종이네 흙 아시죠? 토종이네 자유기 흙인데, 자유기 흙이면서 또 야생화를 심을 때는 또 용토를 섞어서 이렇게 심어주면 굉장히 좋아요. 토종이네 흙도 영양분이 굉장히 15가지가 들어가 있는 그거기 때문에 거기다가 용토만 섞어서 심으시면 이렇게 얼마든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토종이네 흙으로도 야생화를 심을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지금 5대5로 했어요. 왜냐하면 얘가 물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근데 너무 용토가 부족하면 얘가 물을 먹기가 조금 머금고 있기가 있는 시간이 너무 짧을까봐 지금 저는 그냥 토종이 흙 반, 용토 반 5대5로 했고요. 지금은 토종이 흙이 4고 용토가 4, 그 다음에 녹조토 하나, 펄라이트 하나, 그래서 이렇게 10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거의 반반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용토를 좀 저는 충분히 넣고 싶어서 이렇게 반반, 토종이 흙 반, 용토 반, 그리고 거기다가 녹조토, 야생화에는 녹조토도 물을 머금고 있는 그런 성질이 있어서 녹조토 한 개, 그 다음에 펄라이트는 이제 배수 잘 되라고. 배수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펄라이트 섞어서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한번 이 아이를 뽑아 볼게요. 그게 지금 이게 상토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다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가 지금 흙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나무를 빨리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상토를 이렇게 활용을 한 건데요. 이거 상토를 심어주면 아시죠? 이거 상토가 있으면 이게 썩으면서 가스가 생겨서 얘네들이 안 좋다고. 그래서 이렇게 다 털어줘야 되겠네요. 얼른. 제가 이거 물 마르면 안 돼서 물에 담궈 놨더니 이렇게 젖어 있어요. 그러니까 털기가 조금 안 좋긴 하죠. 이렇게 해서 물에 씻어서 심을까 봐요. 지금 아직 얘가 꽃을 물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다 털어줘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뿌리가 이렇게. 이렇게 다 씻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 조금 이렇게 말른 거는 이렇게 다 잘라내주고 말른 애들은 이렇게 다 제거해주고 그리고 이 잘라주고요. 보라사리는 꽃이 피고 난 다음에 굳이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꽃대를 안 잘라줘도 된대요. 보라사리는 스스로가 이렇게 정리를 한대요. 꽃대를 자기가. 그래서
꽃 피고 난 다음에 굳이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놔두면 이렇게 갈색으로 자기가 스스로 말려준대요. 그래서 그때 그냥 다 말르고 난 다음에 그냥 이렇게 잘라주면 된다고 합니다. 미리 안 잘라줘도. 그런 성격이 또 있다고 하네요. 이렇게 마른 거 다시 다 잘라내주고. 보라사리의 꽃말이 뭔지 아세요? 운명적인 만남이랍니다. 여기 보면 여기 끝에 이렇게 이게 꽃줄기였었던가 봐요. 그래서 이렇게 끝이 말리니까 이것만 이렇게 잘라주시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이렇게 보면 여기 또 싹이 나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돼요. 운명적인 만남, 연민. 그런 꽃말을 가지고 있어요. 옛날에 시골에서 쌀이나무 보면 꽃이 피어있는데, 이제 어렸을 때니까 그 꽃이 예쁘단 생각을 못했는데, 정말 사진에 찾아보니까 진짜 쌀이나무 꽃이 예쁘긴 한것 같더라고요. 심으면 될것 같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심어주면 멋있을 것 같아요. 그죠? 어울리시겠죠? 그래서 담아볼게요. 충분히 담은 다음에 화분이 깊으니까 설기 많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물 거품이 덜하겠죠? 아무 쪽으로나 앞으로 해도 될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흙을 담아줬고요. 얘를 약간 이렇게 깊이 묻었다 싶으면 이렇게 해서 올리면 돼요. 이렇게 해서 올려주면 뿌리는 그대로 일자로 내려가고, 그럼 얘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겠죠? 이렇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혹시라도 공기충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뿌리 있는 대로 골고루 흙이 내려가겠죠? 이렇게 해서 저는 위에다가 마감토를 해요. 왜냐면 이게 펄라이트가 들어가 있어서 흙이 가벼우니까 물줄때또 둥둥 떠다니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위에다가 마사토로 이렇게 마감토를 해줍니다. 이제 물을 주면 조금 흙이 내려갈 거라서 물을 주면 흙이 내려가죠. 마감을 했습니다. 물을 한번 적어야 되겠죠? 물을 주는 대로 계속
물이 바로 이렇게 빠지니까요. 이렇게 배수 보이시죠? 이렇게 배수가 잘 되게 이렇게 심으시면 됩니다. 물을 듬뿍 주셔도 돼요. 이 야생화는 이렇게 심을 때 바로 이렇게 물 주면 가능한 한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이렇게 주는 게 좋대요. 이렇게. 아, 참, 말씀을 안 드렸네. 흙에다가 저는 그거, 개피는 항상 넣어요. 개피를 넣어주면 벌레가 안 생겨요. 전 지금, 화초들 이렇게 키우지만 벌레가 생겨서 애먹은 건 없는 것 같아요. 개피가 그렇게 좋은 것 같아요. 개피. 개피 항상 넣으세요. 개피도 넣었고, 지금 그거. 계란 껍데기도 여기다 같이 영양분을 주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었는데요. 멋지죠? 멋지죠? 이렇게 해서 아이가 여기서 늘어지면서 키우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예쁠 것 같아요. 그죠? 오늘 보라싸이 심으면서 토동이네 흙이랑 같이 용토를 토동이네 흙에 용토를 섞어서 야생화를 심었잖아요. 토동이네 흙은 다육이뿐만이 아니라 야생화에 접목해서 심을 수도 있어요. 토동이네 흙에 15가지 재료로 이렇게 아낌없이 토동이네 사장님이 이 흙의 재료만큼은 아끼지 않고 이렇게 성분을 잘 맞춰서 토동이네만의 비법으로 이렇게 흙을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토동이네 흙 이렇게 이 자루가 지금 10kg짜리예요. 10kg짜리 하나의 가격은 28,000원이고요. 20kg짜리는 56,000원이에요. 지금 10월 10일까지 행사를 하고 있네요. 10kg짜리는 28,000원인데 20kg짜리를 주문하시면 56,000원이잖아요. 근데 5만원에 드리고 또 택배비도 없이 10월 10일까지는 모략 60ml짜리 또 한 개를 주신대요.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 10kg짜리 28,000원 주고 사는 것보다 20kg짜리 5만원에 택배비 무료 또 모략까지 이렇게 받는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님들 요거 보시고 이제 분갈이 부지런히 해 놓으셔야 되잖아요. 겨울을 위해서 또 지금 이렇게 이런 행사를 할 때 흙을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가 내년 봄에 또 요 흙을 사용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사를 할 때 한번 주문해 주세요. 토동이네 흙 20kg짜리 주문하시면 5만원에 택배비 없이 6,000원 할인된 가격인데 거기에다 택배비도 없이 또 모략 60ml짜리를 또 이렇게 드린다고 합니다. 우리 고객님들 이렇게 토동이네 흙 전화번호 아시죠? 이렇게 토동이네 전화번호 있어요. 요리 이렇게 주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에다가 나중에 얘가 보라싸리가 꽃이 피면 요거 영양제 요거 예쁜 영양제예요. 요거를 여기다 올려주면 이 화초가 색깔도 좋고 꽃도 잘 피고 그래서 요거를 써보신 분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영양제예요. 그래서 요거가 약간 이거는 화학제품이 아니에요. 화학제품이 아니라 천연으로 만들어진 건데요. 요게 조금 저도 이거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열어놨어요. 베란다에다 이렇게 열어놨더니 지금 냄새가 안 나요. 약간 냄새가 나기도 하는데 요거는 나쁜 냄새가 아니에요. 처음에는 조금 요 냄새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심을 때 요거 땅을 좀 요렇게 흙을 좀 파고 그 속에다가 요거를 묻어주시면 돼요. 그냥 저는 근데 그냥 냄새 별로 안 나기 때문에 요 위에다 그냥 올려주거든요. 네, 냄새가 싫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파서 이렇게 심어주시면 돼요. 요거 이렇게 한 봉지에 15,000원인데 아무튼 요거 영양제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보관을 하거든요. 요거 한번 구입해서 사용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많은 영양제가 있는데요. 이 영양제 굉장히 효과를 본다고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영양제입니다. 예쁜 영양제입니다. 혹시 보리싸리를 심어 놓으시고 물마름이 걱정되시면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플라스틱 분에다가 이렇게 물을 담아서 이렇게 요
밑에 화분 밑에 물이 약간 잠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면 물마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키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분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까지는 안 해도 얘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흙도 용토를 좀 넉넉히 섞었고 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물을 줘도 얘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혹시 분이 적은 데다 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으로 하시면 얘를 물마름 걱정 안 하셔도 될 듯 합니다. 이 아이는 물 마르면 훅 가버리거든요. 한번 말라버리면 얘는 회복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런 방법 한번 하셔도 좋을 듯 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멋있죠? 분도 예쁘고, 아니 분도 멋지고, 이 보라살이 여기서 꽃 피면 이렇게 꽃이 피면서 이렇게 늘어지는 모습 보면 굉장히 멋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키우다가 이게 많이 늘어지면 또 더 높은 곳으로 올려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키우면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어때요? 정말 멋있죠? 우리 거인님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구독, 좋아요 안 눌러주셨나요? 꾹꾹 눌러주세요. 저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우리 고님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